오늘 익산의 제품 품평회가 크게 열리는 날입니다. 이번에 익산 식품 클러스터 청년 예비 창업 프로그램 여기에 참가한 팀 중에서 우리도 함께 하기로 해서 차를 타러 지금 가려고. 시간이 한 5시 반좀 됐는데 누나가 안 나와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일단 큰 짐들은 이제 택배로 보내놨고, 상하기 쉬운 음식들은 오늘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. 지금 아침 일찍 가는 게 아니라 밤늦게 집에 가는 것 같은데. 아직 기차가 도착 안 했다. 익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서 셔틀버스가 올 건데 좀 일찍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차가 와서 타러 가는데 벤츠입니다. 벤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셔야 될까요? 아, 네네. 좀 무거운데. 우리가 먼저 도착을 해서 여기 타고 있습니다. 박람회도 같이 하는구나. 부스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. 기념품 주거나 이런 쪽에는 사람이 많습니다, 확실히. 부서 지금 안 나온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매콤한 맛의 면이고, 이거는 안 매운 맛의. 행사를 마치고 이제 훌륭한 차가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. 이제 계획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뭐 운 좋게 기차를 탈 수는 있었지만 특시를 예매를 했고, 오늘 아무튼 미식 공장 투어 하고 식품 페스티벌 같은 지역 행사를 했단 말이지.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한다. 다음에 박람회 같은 거, 약간 지역 축제나 뭐 이런 데를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다.